오케이. 그 다음에 청룡이. 해보. 네, 청룡이는 뒤에 구네요. 네. 어떤 내용을 배우셨나요? 동물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그렇죠. 어떤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여기 뭐쓸것 같아요? You have a You have. 이거 무슨 뜻이야? You have a 너 You have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가지다? 갖고 넌 있다. 갖고 있다. 넌 가지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이걸 보고 누가 다라고 하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맨날 얘기해요. 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다시, 알, 세 가지요. 뭐뭐뭐? 하다시, 비동사, 양념시였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양념씨 중에서 네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윈? 헐. 윈? 뭐뭐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양념? 윈? 캔. 캔이구나. 뭐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양념? 뭐뭐 할 것이에요. 뭐뭐 할 겁니다. Win. Will. Will. 뭐뭐 해도 됩니까? 뭐뭐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라는 뜻의 양념은? 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은? 그렇게 많았어? 영엽 씨가? 뭐? 뭐? Should. 슝? 몇 번째 얘기하고 있다? 여섯 번째 얘기하고 있죠. 네. 이제 좀 알아야지. 네. 오케이. 그러고 뭐뭐 싶어요. 할수 있다? Can. Can. 지금 양념시 종류 초등학생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양념시입니다. 네. 뭐뭐 할 것이다? Will. Will. 뭐뭐 해도 된다? 뭐죠 저거? May. May.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Soon. May 네? Soon.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양념시. 중에서 지금 너는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셋 중에서 뭐예요? 잠시만요. 너는 갖고 있다. 비동사 아니고. 하다시. 오케이. Have의 뜻이 뭐예요? 갖고 있다. 가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렇게 고민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You랑 제가 같이 쓰는 비동사나 고민했어요. aren't 이런 거안 보이고 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네. have의 뜻이 갖고 있다면 네. you have는 뜻이 네가 가지고 있다고 누가 다를 완성시켰고 이 세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죠. 네. 그럼 하다시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거나 뭐가 숨어 있거나 뭐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두요. 두나 더즈. does나 또는 과거의 행동일 때는 did 디드? 했었다란 뜻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표현이죠. 했었다니까. 디드. 얘들 둘이는 하다란 뜻이고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너는 갖고 있다 말고 그는 가지고 있다 해볼까요? 그 그는요. 남자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he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갖고 있다는 have인데 여기에는 왜 have가 아니고 has가 사용되나요? 더즈가 사용돼서? 오케이. 비동사 더즈. He나 she나 알 it이 하다시. 누가 다를 만들 때 사용되면 여기에 he나 she나 it 공통점이 있습니다. He, she, it의 공통점은 남자 한 명, 네.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네. 이게 누가 다 자리에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어야 된다 하다시 속에 더즈. 그래서 he has가 그는 가지고 있답니다. He ha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인데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다가 네. 너는 가지고 있니 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로 왔네요. 오. 자, 그러면 그는 가지고 있다가 he has면 그는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다면 Does he? Does he have? 오케이. 자, 이 has는 have 속에
더즈. 더즈가 숨어 있었는데 더즈가 밖으로 빠져나왔죠? 네. 이게 더즈가 갖고 있는 게 S가 더즈 끝에 있는 S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색깔로 표현하면 얘는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묻는 말 만든다니까 더즈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럼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네. 오늘은 아마 이거 배울걸요? 네? 됐습니까? 저 이거 배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I do. I have a parrot. 오케이. Yes, I do. I have a parrot. 아, 키우고 오케이.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죠? Yes, I do요? 방금 전에 뭐 했어요? Do you have a pet? 이렇게 물어봤더니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갖고 있는 애완동물이 종류 중에서 뭐다라고 앵무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절대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절대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Yes, I am. 오케이. 왜 이렇게 대답하면 왜 안 되나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 그러면 두예요, 더즈예요, 디드예요? 두예요. 그러면 대답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해야 돼요? 하다시로 해야겠죠? 비동사를 쓰면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I am. Yes, I am a parrot. 그래 나는 앵무새야.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진짜 웃기네.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반복되고 있습니다.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goldfish. Goldfish. 큰일 날 뻔했다. Yes, I do. I have a goldfish. 자, goldfish는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네. 뭐가 합쳐진 말이에요? 가다, 고. 어? 아, 고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아, 이거 뭐예요? gold하고 fish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럼요. gold의 뜻이 뭘까요? gold요, 금이요. 금이죠. 네. 피쉬의 뜻은? 물고기요. 그래서 골드피쉬의 뜻이 뭐다? 금붕어. 금붕어가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나도 키우고 싶다.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I have a hamster too. 됐습니까? 네. 만약에 거북이를 갖고 있으면 나는 거북이 갖고 있어요. Yes, I do. I have a turtle. Turtle. Speaking 했어 안 했어? 했는데요. 나는 이구아나를 갖고 있으면 Yes, I do. I have a 이구아나. 하면 되겠죠. 네. Pet turtle, goldfish, hamster. 도와주세요, 신님. Do you have a pet? Yes, I do. I have a parrot. Do you have a pet? Yes, I do. I have a goldfish. 맞았어요?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Wow! Perfect!